도마보금일 제가 중시하는 이유가요. 기독교 문헌에서 영적인 육체를 만드는 법까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문헌이에요. 되게 다른 종교로 치면 밀교적인 문헌이에요. 불교에도 밀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영적인 몸을 의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교도요, 부처님이 사는 정토에 들어가려면 의성신 얻어야 들어가요. 이 인간의 육체로 못 들어가요. 의성신이라는 게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이 있어요. 영적인 몸이란 뜻이에요. 그몸 만드는 법을 연구하는 게 불교에서 밀교예요. 호흡 조절해가지고. 그 밀교적인 가르침에 해당되는 게 도마보금입니다. 그래서 도마보금도 충실해야 돼요. 그게 꼭 예수님의 육성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내에 있는 밀교서적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데, 왜 중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몸을 알아서 쏴주신다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제일 중시하다 보니까 영적인 몸을 하늘이 쏴주시는 거지, 내가 감히 뭐라고 떠들 게 아니고 나는 늘 깨어서 성령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칭의와 성화에만 집중합니다. 영광은, 영화는 하나님 해주시는 걸로 기억해서 그 과보로, 열매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영생까지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거를 도마복음을 통해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분명히 단초들은 나와요. 연결되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돼. 영에서 난건 영이야. 거듭난 사람은 바람 같아서 너가 알수 없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게 단순히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얘기인지, 영적인 육체에 대한 얘기인지 연구를 더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도마복음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분명히 자력으로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 죽은 뒤에 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어요. 부활체를 이미 이루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도 죽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이미 먼저 살아. 그게 꼭 하늘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라고 전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과 사도들 입장은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죠. 이런 게 갖춰져야만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